박사님, 키수술 AS 많이 받으러 오나요? 그렇죠. 많이 오죠. 다른 데 수술하고 해결을 못하니까 환자 스스로 찾아오는 거죠.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. 키수술 하는 의사들도 놓치고 있는 혹은 못하고 있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. 실수. 이거는 이제 실제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 그냥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요. 엑스레이만 봐도 그게 보이는 그런 수술들이 있어요. 이게 딱 보면 알거든.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. 종아리 연장술 할때 발목에 넣는 나사는 엄청 중요해요. 이게 발목을 탁 보호를 해주거든. 넣어야 되냐, 안 넣어도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, 정말 제대로 넣어야 돼요. 그래야지 완벽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요. 이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 변형이 생기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발목에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확 높아지거든요. 근데 그 변형이 심하면 환자들이 차이를 느끼지만 미세한 차이를 못 느끼는 환자들이 많아요. 엄청 엄청 중요한 건데 예전에 이 병원에서만 오면 나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좀 혼란스럽더라고. 이거를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. 의사 양심상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. 환자한테 문제가 될게 뻔히 보이는데. 몇 명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. 그분한테 항의의 이메일. 왜 환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. 그리고 본인은 그런 나사가 필요 없다. 없다라고 확신한다. 그 이메일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. 이메일을 보고 내가 경악을 했어. 경악을. 이분 지금도 열심히 뭐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정도의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이 수술의 전문가라고 본인이 자처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냥 거기 답장을 안 했어. 무식한 걸 어떻게 내가 계도할 수도 없고 환자들이 불쌍한 거죠. 요즘에도 문제가 생겨서 온데 보면 요즘 나사 또 넣더라고. 어느 순간부터 이제 깨달은 거겠지. 아, 이걸 넣어야 되구나.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행히 넣긴 넣더라고. 근데 그 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안 넣었던 환자들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매일 일례를 든 거예요. 환자들은 알 수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.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 제가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죠. 뼈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. 잘안 나올 수 있어요. 환자마다 만들어내는 몸의 원천적인 이제 능력들이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이것도 수술할 때 절골을 어떻게 하느냐, 조직을 어떻게 다루느냐,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뼈가 얼마나 잘 나오게 할수 있느냐, 없느냐 차이가 크거든요. 그런데 키수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강한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 측면에서의 위험 요인은 적어요. 뼈가 아예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뼈 이식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자주 있다. 그거는 이제 의사 수술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지.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환자분들이 병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환자 요인이다라고 해버리면 끝이거든.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뼈 모양을 다뤄줄 수 없는 의사. 사실 연장술은 이게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. 늘어나면서 근육의 저항 때문에 뼈 모양이 변하는데 이거를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는 의사가 뼈를 늘릴 자격이 있다.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말이 뭐가 좀뭐 있어 보이는.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.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. 국내, 국외 다 합쳐서. 그때 두 명이 한꺼번에 왔는데 스트라이드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가 지연이 돼가지고 이두 사람이 다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그 나라로 가서 했어. 제가 어떤 나라로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이 수술 한다라고 알려진 의사가 그 사람밖에 없거든. 수술하고 나서 두 사람이 다 나한테 합병증이 생겨서 왔어요. 해외에 진짜 이 사람은 나는 유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도 그 의사한테 수술받은 그거를 내가 처음 봤는데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. 모양도 컨트롤 못하고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더라고. 또 이제 하나라고 하면 이제 신경이죠, 신경. 수술할 때 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늘어나면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. 수술할 때좀 그런 위험성 있는 환자들이 예방적으로 신경을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,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신경 증상을 없앨 수 있는지,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, 이런 일이 생겼을 때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내가 볼 때는.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 환자들한테 회복을 못 시키고 그냥 가는 거죠. 또 하나 더 있나요? 또 하나, 재활, 재활. 재활은 진짜 중요해요. 근데 이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내팽개쳐 버리는 의사들도 있어요.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수술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죠. 알아서. 키수술을 하러 가서 그 병원에 재활실이 없다.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?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한 경우도 있고.
연장은 특수 재활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재활 물리치료사가 이거를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. 교육받고 경험하지 않은 한은.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이런 컨셉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재활팀도 교육을 하고,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팀장이 저하고 10년 넘게 같이 한 사람이니까 말할 게 없지.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교육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훌륭한 팀이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뭐. 환자들이 이런 의사들을 피해야 되잖아요. 사실 피해를 받는 거니까 결국 미래에는 이런 피해를 피할 수 있을지. 나 볼 때는 딱히 뭐가 환자들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고, 왜냐하면 예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병원들을 다뤘는데 특정 병원을 알 수 있게 기사를 냈다가도 항의를 하니까 이제 알 수 없게 바꾸고, 거기에서 피해받는 환자들도 그 병원하고 이제 보상 계약서 쓰고 돈 받고 입 딱 다물거든.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알아서 잘 찾는 수밖에 없죠. 정리를 하면 첫 번째, 정확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이 하는 거. 그게 제일 큰 문제. 야매. 야매. 본인들은 전문가라 하지만 내가 볼 땐 야매지. 그 안에 들여다보면 뼈가 잘 안 나오는 확률이 너무 높은 그런 문제. 다리 모양을 컨트롤 못하는 거. 신경 손상 컨트롤 못하는 거. 그리고 재활도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.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고 환자들은 알 수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. 우리가 정신과에서 잘못된 신념을 망상이라고 하거든. 정확한 의학 지식의 근거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이 혼자만의 신념으로 안 해도 된다. 의사가 자기가 하는 치료에 대해서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. 명확한 근거 잘 알아야죠.